원장님 결혼식 날 우리가 두 분 앞에서 연극할 거야. 연극.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그래서 모았어. 크리스, 우선 이 연극이 무슨 얘기인지 말해줘봐. 좋아. 이 연극은 정말 슬픈 희극이야. 희극이 뭐야? 피라무스와 시스비의 처절한 죽음을 그린 거야. 오, 좋은데? 내용도 유쾌한 것 같고. 그래, 케이스. 자, 이리 와. 모두 모여. 내가 부르면 대답해. 니크 보툼. 그래, 내 역할은 뭐야? 그걸 먼저 말해줘. 보툼, 넌 피라무스 역할로 정해졌어. 피라무스가 누군데? 연인이야? 뭐 아닌 폭군? 연인이야. 사랑 때문에 용감하게 자살하는 거. 내가 그 역할 하면 눈물 꽤나 쏟겠는데? 관객들. 눈을 조심해야 할 거야. 눈물을 폭포처럼 쏟을 테니까. 자, 다음은 누구야? 아, 근데 난 폭군 역도 잘 맞는데. 헤라클레스 역할도 잘할 수 있어. 사나밖에 고함치고 모든 걸 산산 조각 내는 거. 성난 바위들, 천지를 진도가 된 내리쳐 감옥의 문을 박살내겠다. 와! 진정의 어미여, 라이센더, 네가 단념해. 이건 내 권리야. 디미트리어스, 네가 아버님 사랑을 얻었으니까 허면 내게 맡기고 네가 아버님과 결혼하는 게 어때? 뭐라고? 이런 나쁜! 그래! 난 디미티어스를 사랑한다! 내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거야! 저 아이는 내 거야! 난 내 소유권을 디미티어스에게 넘기겠어! 공장님! 전 집안으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이 친구 못지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허미를 사랑합니다! 저는 왜 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이해 앞이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미트리어스는 헬레나를 유혹했습니다. 그 착한 애가 이 바람둥이 할 때 홀딱 빠졌죠. 나도 그 얘기를 들었어. 왜 그래? 네 뺨이 왜 이렇게 창백해? 장미꽃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드나? 비가 안 와서 그래. 이 눈에서 말깍 폭우처럼 눈물을 쏟아내고 싶어. 그래.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 서로 가문이 다르던지. 신분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아니면 연령 차이가 너무 난다던가. 말도 안 돼. 나이가 들었다고 젊은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아니면 가족들이 반대한다던가. 아니, 자기야 결혼하나? 가족이 무슨 상관이야? 아니면 두 사람의 뜻은 잘 맞아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진정한 사랑은 계속 난관에 부딪혀야 하는 거라면 그건 운명의 법칙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내하는 걸 배워야 해. 사랑에는 언제나 고통이나 그리움, 꿈이나 한숨, 희망, 그리고 눈물이 따라오는 법이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허미어, 내 얘기를 들어봐. 나한테 숙모한 분이 계시는데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에 살고 계셔. 거기 가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거긴 아테네 법도 미치지 못해. 너 날 사랑하지? 우리 내일 밤 여길 떠나자. 내일 밤 5월째 아침에 헬레나하고 놀았던 그 숲에서 만나. 거기서 내가 기다릴게. 그래, 라이센더. 꼭 갈게. 널 사랑해. 그 숲에서 만나? 약속을 꼭 지켜, 하며. 곧 여왕님이랑 요정들이 이리로 올걸? 우리 오베론 왕께서는 오늘 밤 여기서 잔치를 베푸실 거야. 여왕님이 조심해야 돼. 그분 눈에 띄면 안 돼. 지금 화가 엄청 나셨어! 그래! 두 분은 숲이든 들이든 맑은 샘터나 별이 가득 빛나는 밤이든 어디서든 만나기만 하면 한판 버리시는 거야. 요정들은 겁에 질려 도토리 껍질 속에나 기어들어가 숨고 에르르르르. 가만 보니 네가 바르고 약삭 바르고 교활한 요정이구나. 동네 처녀들 겁주고 아낙네들이 힘들게 휘저은 걸 못 먹게 만들고 또 때론 맥주에 거품을 없애고 밤길 가는 사람들 놀려대고 낄낄대는 바로 네가 그놈이지? 그래, 말 잘했어. 내가 바로 이 밤의 방랑자 퍽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티탄이야? 그건 나와 히프리타 왕기를 넘겨 싶은 거야. 테세스를 하나 한 게 누구야? 바로 당신이야. 달밝은 밤에 테세스를 깨어내 자기 아내를 버리게 한 게 누구지? 그건 모두 당신 질투심이 만들어낸 헛소리야. 춤이라도 추려면 나타나 소리치고 싸움을 걸어 흥을 깬 게 누구지? 붉은 장미 위에 흰 서리가 내리고
초여름 향기로운 꽃봉오리 위에 겨울철 추위가 넘치고 봄, 여름, 수확의 가을, 성난 겨울이 제멋대로 바뀌니 세상은 혼돈 속에 빠지고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게 된 거야. 모든 게 우리 싸움, 우리 불화, 이것이 죄악의 뿌리야! 그래서 이스파는 언제까지 머무를 거야? 결혼식이 끝나도 계속 있을 거야. 우리와 함께 춤추고 달빛 축제를 보려면 함께 있어. 그렇지 않으면 가버려. 나도 너 있는데 안 갈 테니까. 요정들아. 네! 가자. 여기 더 있다간 또 싸우겠다. 네가 날 끊는데 어떡해? 넌 강심장 좌석이야. 하지만 네가 끊는 건 쇠가 아니라 내 가슴이야. 강철처럼 진실한. 네가 그 끊는 힘을 잃으면 아 나도 널 따라가림이 없을 거야. 내가 널 유혹했어? 내가 너한테 좋은 말 한 적 있어? 내가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했지?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할 수도 없다고. 그래서 널 더 사랑하는 거야. 난 너의 스파니엘이야, 디미트리오스. 네가 날 때릴수록 난 더 꼬리를 칠 거야. 네 강아지가 될게. 날 발로 차고 때려. 날 무시해. 날 버려. 하지만 한 가지만 허락해줘. 난 그럴 가치도 없지만 그냥 내가 널 따라다니게만 해줘. 이상 어떻게 더 구걸할 수 있겠어? 네 강아지가 된다는 것보다. 내 증오심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마. 난 몸이 아파, 널 보고 있으면. 그런데 나도 아파. 날 못 보면. 넌 창피한 것도 몰라? 도시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으슥한 숲에서 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널 맡긴다는 거야? 이런 어두운 밤에 이런 으슥한 데서 내가 너한테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떡해? 네 귀한 정조를 어떡하지? 넌 착하니까 괜찮아. 난 네 얼굴을 보고 있으면 밤인지 낮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두운 데 있는지 모르는 거야. 또 이 숲에 혼자 있어도 난 무섭지 않아. 넌 이 세상 전부야. 어떻게 내가 혼자 있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데? 난 도망가서 숲속에 숨을 거야. 사나운 짐승들이 널 뜯어먹든 말든 난 몰라! 아무리 무서운 짐승도 너 같은 심장을 갖진 않았을 거야. 갈 테면 가. 겁쟁이들이 용감한 자들을 쫓아가는 것처럼 널 쫓을 거야. 난 더 이상 말다툼할 시간이 없어. 난 갈 거야. 날 따라오면 못 믿겠지만 이 숲속에서 내가 너한테 어떤 짓을 할지 난 몰라! 넌 벌써 사원에서 동네에서 들에서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 네 나쁜 짓은 여자들한테 전부 다 소문이 났어. 여자는 남자처럼 사랑 때문에 싸울 수 없어. 우리는 고백을 받아야지. 고백할 순 없어. 난 따라갈 거야. 사랑하는 사람 손에 죽으면 이 지옥도 천국이 될 거야. 기부인들이 사자를 무서워하진 않을까? 사자. 그래. 무서워할 거야. 그래,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 기부인들 앞에 사자가 나타나면 정말 무서워할 거야. 아무리 무서운 새라도 저 사람들이 사자보다 무서운 건 없어.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 그럼 프롤로그를 또 하나 써서 저 사람은 사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야. 자기 본명을 말해야 해. 그리고 사자 목에 큰 구멍을 뚫어서 얼굴이 반쯤 나와야 해. 거기 대고 귀부인 여러분, 아름다운 귀부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바랍니다. 아니야, 저는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아니야, 저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제가 맹세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기 사자로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나도 여기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본명과 직업을 말하는 거야. 저는 맥날 스너그입니다. 빠바빠빠빠. 찬란하게 빛나는 피라무스. 내가 가진 새하 피부의 워터콜 햇빛 장미 같은 얼굴빛. 왜 그저 당신 사랑스러운 당신. 말과 지질 주제 모르는 당신. 우리 닌게 무덤 싸지 않나. 다이너스의 무덤. 다이너스의 무덤. 넌 아직 그 대사를 하면 안 돼. 그건 피라무스한테 대답할 때야 돼. 넌 지금 큐 대사를 모두 다 해버렸어. 피라무스 등장. 아이씨. 니큐는 벌써 지나갔어! 지칠 줄 모르는 니큐야! 알았어. 말같이 지칠 줄 모르는 당신! 이 멋진 피라무스 도직 내 거야! 너희들을 따라갈게! 너희들을 돌릴 거야! 예. 어?
이 숲을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기 계셔야 해요. 전 다른 보통 요정과는 달라요. 지금 여름도 제 시중을 들고 있어요. 아, 시중을 들어드릴 요정을 드릴게요. 콩꽃 거미줄 겨자씨! 요정!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아, 저도요. 자, 자. 아이유, 레디? 저희가 어디로 모실까요? 아, 모실까요? 이분을 친절하고 공손하게 모셔라. 걸으실 땐 옆에서 춤추고 재주를 보여드려. 또 이분께 살구, 딸기, 포도, 무화과 그리고 뽕열매 따다드리고 호박벌집에서 꿀통을 훔쳐드려라. 요정들아, 이분께 절의 예의를 표해라. 요정!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슈. 자, 보자. 어떤 가면길, 어떤 춤이 준비되었느냐.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길고 지루한 3시간을 채워줄 것이 있느냐. 일러스트레이트를 불러라. 여기 있습니다, 공장님. 오늘 저녁 시간을 메워준 어떤 공연을 준비했느냐. 가면길, 음악? 오늘 그런 재미라도 없으면 이 길고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준비된 공연 목록입니다. 보시고 싶으신 걸 고르십시오. 하프 연주에 맞춘 켄토로스와의 싸움. 이건 됐다! 이 이야기는 전에 들은 적이 있어. 바카스 여사제들이 광분에 트레이서 가수를 찢어죽인 이야기. 이건 이제 진부해. 이건 이제 진부해. 전에 태블릿 정파고 돌아왔을 때 이 이야기를 봤어. 구걸하다 죽은 학자를 애도하는 아홉 뮤즈의 노래. 이건 풍자극인데 너무 날카롭고 비판적이야. 결혼식 축하 공연엔 어울리지 않아. 젊은 피라무스와 그의 연인 시스비의 지루하지만 단결한 비극적 오라. 하! 비극적인 오라? 즐겁고 비극적이라고? 지루하지만 간결한? 이건 뜨거운 얼음 불타는 눈 같은 거네. 어떻게 이런 부조화 속에서 조화를 찾아내지? 공연님, 이 극에는 대사가 열 마디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중 가장 짧은 극이죠. 하지만 열 마디밖에 안 되지만 아주 깁니다. 그래, 지루하죠. 극 전체를 봐도 대사 같은 대사는 한마디 없고 역을 제대로 하는 배우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냐 이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배달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머리를 쓰는 해보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머리로 대사를 외우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공장님 축하 공연을 위해 이 연극을 준비한 겁니다. 좋다! 이 극을 보겠다! 안 됩니다, 공장님! 이 극은 공장님 보지 말게 못 됩니다! 저도 보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못될 것이 없다. 이 극을 보겠다. 착실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준비했다면 가서 이들을 불러와라. 부인들도 자리를 잡으시죠. 오, 무서운 밤이여. 아주 시커먼 밤이여. 오, 밤. 낮이 가면 언제나 찾아오는 밤이여. 오, 밤. 오, 밤. 아, 야. 시스비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두렵다. 그리고 너. 오, 담벼락이여. 오, 너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담벼락이여. 내 틈을 보여다오. 내가 들여다볼 수 있게. 아, 고맙다. 친절한 담벼락이여. 시대의 은총이 내리길. 그런데 이게 뭐야? 시스비가 안 보이네. 아, 나쁜 놈. 왜 내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거냐? 나를 속이다니. 이 못된 담벼락에 저주를 내려라. 아, 담벼락. 넌 내 한숨 소리를 자주 들었지. 넌 나 피라무스를 갈라놓았어. 내 앵두 같은 입술로 너 담벼락에 자주 입을 맞추었지. 아, 보인다. 목소리가. 이제 이 틈으로 보면 시스비의 얼굴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시스비! 시스비! 내 사랑이요! 내 사랑이군요!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대의 사랑스러운 연인이요! 운명이시 제 죽을 때까지 저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기세줘요! 이 못된 담벼락 틈으로! 이 틈에 키스해도 당신의 술이 닿지 않아요! 그럼 우리 지금 곧장 닌네 무덤가에서 만날까? 당장 가겠어요! 죽음도 저 막지 못할 거예요! 이
이것이 인류의 무덤? 그분은 어디 계실까? 사랑하는 여인이여, 그대의 멋진 망토가 어찌 피로 물들었느냐. 오라, 분노의 여신이여, 오, 운명의 여신이여, 오라이, 오라이, 와서 내 생명을 끊어라, 없애버려라, 찌질러라, 끝내라, 죽여라. 오, 조물주여, 어찌에 그대는 사다를 만드셨습니까? 포악한 사자가 꽃같은 내 여인을 꺾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사랑받고 귀여움받던 아름다운 나의 여인이었습니다. 눈물이여 내려라, 쏟아져 내려라, 이 가를 빼찔러라, 이 피라무스의 가슴을, 그렇다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외편 가슴을. 으아악! 왼편 가슴? 아! 이렇게 나는 죽는다. 내 영혼은 하늘로 훨훨 날아간다. 혓바닥이여, 너의 빛을 거두어라. 달아달아 달아나라. 이렇게 나는 죽는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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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몇 번이나 죽는 거야? 목숨 하나밖에 없으면서. 피라무스! 일어나요! 말해요 말해요! 뭐가 아니셨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 고운 눈에 흙이 들어가야 나요? 백각 같은 입술, 이 앵두 같은 코, 노란 앵두꽃 같은 이 뺨이 오늘 사라지나요, 사라지나요. 여인들이여, 같이 슬퍼해줘요. 이분의 눈은 파처럼 푸르렀어요. 여신이여, 오라 오라, 내 곁으로 오라, 충성스러운 가리여, 와서 내 가슴에 찔러 피로 적셔라. 친구들 모두 안녕, 시스비는 이렇게 끝납니다. 안녕. 안녕! 안녕!
And the elephant goes to your fur is red, so beautiful, like an angel in disguise. But if you meet a friendly horse, will you communicate by horse? H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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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se.